여기는 오색, 오색인데요. 요런 펜션이,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펜션이 오래됐대요, 이게. 한 20년 넘었답니다. 근데 요 바로 옆에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계곡이 있어가지고, 계곡이 있어가지고, 아이들도 지금 놀기도 좋고, 물도 얕아가지고, 놀기 좋아요.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펜션 내부도 보여드릴게요. 오래된 펜션인데도 나무로 이렇게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14개, 숙소는 14개인데 괜찮아요. 1층, 2층도 있고 홍매실 뭐 이렇게 해서 청매실 이렇게 펜션 이름이 방마다 틀리네.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는 잠깐 어디로 들어가더라? 일로 들어가 있지.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 이렇게 있는데, 괜찮네요. 돌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해서 펜션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었거든요. 괜찮아요. 저기 내부도 사장님이 일일이 다 이렇게 지으셨대요. 지으셔서 이 나무로 이렇게 펜션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펜션 내부가 이제 여기 하나거든요. 여기 바로 계곡이 있어. 여기는 이제 고기 구워 먹게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내부거든요. 내부인데 시원해. 일단 시원해. 이렇게 탁자도 있고, 뭐 기본적인 거 펜션이다 보니까 여기 침실, 저기는 또 뭐 이렇게 뭐 대화를 하라고 이렇게 또 요런 방도 이렇게 꾸며놨네. 침실이고 저건 식탁이고, 여기 욕조가 있어요. 욕조가 깨끗해요. 욕조가 있어가지고 욕조가 있어가지고 깨끗하고, 그리고 요거는 뭐 냉장고, 요건 싱크대, 인덕션으로 돼 있고요. 여기 또 화장실 내부, 욕실 깨끗한, 깨끗하고 여기 또 침실 하나 더. 여기 2인 가족, 그러니까 두 가족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내부도 그렇고 깨끗하고 괜찮죠? 이거 괜찮죠? 나 여기 오고 싶어. 일단 계곡이 있어. 고기 구워 먹으면서 계곡을 바라보다니. 괜찮죠?